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세명대학교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 영상팀인데요. 저희가 오늘 학생회관 1층에 3D 프린터 기기를 체험하기 위해서 와봤는데요. 그러면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팬넷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3D 프린터기를 사용하려면 노트북이 꼭 필요한데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오거나 사전에 말을 하면은 이렇게 노트북 대여도 가능합니다. 3D 프린터기를 사용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걸 만드실 건가요? 저는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 거고요. 네. 이제까지 송고우라고 네. 화분을 만들었거든요. 오. 근데 특급 때문에 만든 건데 너무 제일 좋았어요. 이곳 3D 프린터기실은 세명대학교 재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고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하고 계신 거죠?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은 손 작업 하는데 주영 씨 혼자 가져오려고 하셨는데요? 아니요, 저도 지금 딱 걸리셨거든요. 아니에요. 그럼 이제 네이버에 신기버스라고 검색하시면 여기서 원하는 걸 검색하시면 나와요. 저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귀엽죠? 눈, 설, 산이랑 눈, 결정, 네, 눈사람, 펭귄, 북극곰 이런 걸 표현해서 약간 연말이니까 크리스마스랑 겨울 분위기를 내보려고 네, 이렇게 찍었습니다.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귀여운 친구를 저는 다운받아 왔습니다. 저는 미니 거북이를 만들었고요. 굉장히 작고 귀엽고 등딱지에 보석이 박힌 거북이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러면 나올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3D 프린트 기계를 만들고 한 며칠이 지났죠? 화요일에 만들고 지금 금요일이니까 3일이에요. 3일 정도 지난 상태인데 저희가 만든 작품들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짠! 저희가 만든 작품들이 나왔어요. 너무 귀엽죠? 저는 거북이를 만들었는데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많이 작아졌어요. 지영 씨는 뭘 만드셨죠? 저는 포치타 만들었어요. 너무 귀엽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이거는 3D 프린터기 제작할 때 지지대가 없어서 이렇게 제작이 되는데 이건 손으로 뜯으면 쉽게 잘 뜯어지니까 뜯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D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직접 제작도 해보고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되게 쉽고 재미있고 심지어 무료니까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